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선거가 예정된 영광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조국 혁신당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을 낳고 있는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성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30대 운전자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유튜버의 무리한 행동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전망 부족으로 광주 전남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허가가 이번 달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가 송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10.16 재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광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할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심판했지만 총선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곡성, 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반성하면서도 지난 총선을 거치며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 세력 분열 우려 등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재선거에서 두 곳 모두 당선을 자신했지만 최근 혁신당의 기세가 오르며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고 나선 혁신당은 조국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에 뛰어들어 더 좋은 인물, 더 좋은 정책으로 더 좋은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텃밭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혁신당과의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무소속 양재희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양재희 예비후보는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장현 후보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장현 후보 지지와 함께 조국 혁신당 입당을 밝혔습니다. 10.16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다음 달 3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을 낳고 있는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성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기관장 경험도 없는 김 후보자가 광주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임에도 자치단체 공기업 수장으로 내정되고 수락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그 목소리도 많고. 김 후보자는 도시개발 관련 전문성보다는 소통 능력과 추진력 등을 강조하며 자질 논란에 맞섰습니다. 오히려 전문가 그룹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수렴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융합할 줄 아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사전 내정설과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의혹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기존에 나왔던 논란 이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강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측근 인사와 거짓 해명 등을 문제 삼으며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한 만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종경원입니다. 중국문화부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립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행정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무등체육관과 평동체육관, 빅그린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행정 13건을 적발해 15건의 신분상 조치와 23건의 행정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체육관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지난해 완공 이후 개관을 하지 못하거나 부분 개관만 한 상태입니다.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달아나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유튜버의 무리한 행동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불꽃이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삼켰고 심하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찌그러진 가드레일과 쓰러진 표지판이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차량 잔해물도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 담양오리 등이 이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추격과 사고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4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차는 불이 나 있고 그 운전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담양오리는 가까이는 안 가고 차 폭발하니까 사람 빨리 끌어내라고. 그 옆에 4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사건 발생 당시 담양오리는 A씨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한 뒤 달아났고 담양오리 등 유튜버들이 A씨를 뒤쫓았는데 추격 2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를 두고 공익을 가장한 사적 제재가 사실상 사고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신고에서 끝났으면 사고가 났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의도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그러한 그 사적 제재에는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은 담양오리 등 유튜버들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20대 남성이 함께 게임을 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게임에 서툰 피해자 탓에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죽어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어제 낮 12시 15분쯤 20대 남성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새벽 4시쯤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20대 A씨에게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틀려가는 걸 몸에서 봤어. 그랬더니 직원들이 와가지고 11시 왔어요. 피해자는 A씨 아내의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당한 남성은 집안에서 홀로 8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A씨는 폭행을 사과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게임에 서툰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가 죽고 게임도 망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정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 162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군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자체 간 대승적 합의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허가가 이번 달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가 송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허가 중단 철회 등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의지 없이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분산에너지를 키우는 데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은 지자체가 송전시설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아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졌고 넘치는 전기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달부터 호남과 제주 등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제안했고 결국 지자체가 송전시설 건설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이상의 발전이 정체되고 정지된다 하면은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도 크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된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송전망 운영률을 높이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중단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화석연료에서 내뿜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놔둔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을 가로막겠다고 한 이 발상 자체가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인 것이고요.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중단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도민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남도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대학 설명회에서 평가 기준 설계 과정에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도민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기관은 의견 수렴 일정을 목포대, 순천대와 협의 중이며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계 후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이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때부터 재판까지 긴밀하게 협조하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과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 제작, 유포 범행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성착취물 삭제와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이 프로야구 잔여 경기와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과 25일부터 27일에 암표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입장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잠적하는 사기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까지 암표 거래 관련 신고가 12건 접수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진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7개 분야 중 지역 소멸 분야에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인구를 유입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정책 경영 대전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꽃 축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가을꽃인 아스타국화 개화 상태가 좋지 않아 오는 27일 퍼플섬에서 개최하려던 아스타 축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한평 꽃무르 축제도 개화 상태가 나빠 행사에 타격을 입었습니다.